플러. 네, 강사주고요. 여자 본명이고요. 신유, 기해, 기유. 기해. 네, 기해, 기유. 기유. 개수네요, 개유. 공룡이니까 순행이고요. 경자 신초가. 네. 상대운이고요. 지금서 상대운이 올해 딱 40살이네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직업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그 모르지만은 어떤 기간제 교사거나 학원 강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용시험에 합격은 있겠는가를 물어봤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격과 용신을 정해야 되는데 네. 이 네. 기토일간의 통근처가 유일하게 월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그나마도 월지가 일간의 걸록이나 제왕이 아닌 일간의 힘을 빼나가는 재성월이기 때문에 일간의 진정한 통근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의 경우 내격으로 보면은 편재격의 식신을 용신으로 쓸 수 있겠으나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외격으로 보면은 월지가 재성월이기 때문에 뭐 가종학격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격을 어떻게 맞을까요? 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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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지가 재성월이잖아. 네. 그러니까 종재를 봐야 돼요. 종재로. 자 기토가 해수에 무토에 가장 통근하는데 네. 음간은 있잖아요. 이거 통근하면 그냥 종해 버려요. 힘이 없어. 음간은 체력을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죠? 양간은 무조건 통근 위주예요. 양간은 통근이 안 돼도 힘이 기세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음간은 통근 위주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무토에 하나하나 통근한 여기다가 자기가 힘 쓸 수 있겠어? 모순다. 신금이 유금 세 군데에 통근해서 종화로 갔더니 차라리 종재가 나지. 종재지. 월지가 재월인데. 월지가 재성월이라고. 재성월인데. 응? 월지가 재성월이 아니면 가, 종, 아로 가야 돼. 장호, 종화로 가야 되는데 네. 재성월이 지금 푸한데 올라왔잖아 이미. 예, 예, 개수가 있죠. 나 여기서 하고 올라와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게 종재예요. 하긴 뭐 어차피 종재라도 그 식상은 쓰기 상신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런데 네. 이 사주의 문제는 뭐냐? 조가 안 돼 있어. 그렇죠. 예. 조가 안 되니까 발버둥 쳐봐야 뭐. 아니 종재가 이게 뭐예요? 이게 개수가 이 재물 이 격이면서 재물 돈 아니에요. 네. 돈이 얼어버렸어 이 사주는 그냥. 종재가 돼도. 53대는 가사야 좀 풀리게. 이게 돈이 얼어버렸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써먹어? 꽁꽁 얼음 들고 다닐 거야. 얼음 메고 다닐 거야.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사주 이론상으로 볼 때는 종재로 결정이 됐다면 재성을 극하는 비겁운이 올 때 나빠야 되고 재성이 극하는 인성이 올 때가 나빠야 되는데 지금 이사주는 주후가 깨졌기 때문에 인성이 오면은 재성이 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쓰는 거예요? 써지. 비겁만 못 쓰고. 비겁만 못 쓰고 다 써요. 근데 이게 병화, 정화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만. 네, 난리 나거든 다른 종재는? 네. 에? 다른 종재는 날려놔야 되는데, 인성 들어오면 날려놔야 되는데, 이 사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해버리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계속, 지금. 53대원에 가야 되겠어요. 응? 1년짜리로도 벌써 막 해자추고, 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종무로 갔는데, 갑진대원, 을사대원의 정관격, 평가격으로 변격은 될 수 있나요? 안 돼. 개수가 힘이 더 있는데, 저 감옥보다. 그냥, 그, 용신으로서의 관이 들어온다 정도? 그렇지. 그러면. 개수는 지금, 개수는 지지, 지금 12운성에 제왕지 통원했고, 감옥 와봐야 장생인데?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감옥이 들어올 때는, 기토일관에서 감옥이니까 정관이 들어오는데, 신금이 감옥을 두들겨 패는데, 이게 지금 용신끼리 어떻게 보면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 용신끼리 다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정관이 깨진다는 측면이는 어떨까요? 그 모든 격에서 정관이 아, 그렇네. 임금이요 뭐 그런데 관목이 힘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해수에 그래도 집단에 장신지에 통으로 들어오거든. 종제격이라 제 종격이라 하더라도요. 네. 종격이라 하더라도 정관 깨지는 안 좋아요. 골목들 계속. 이때는 조심해야 돼. 조심이 아니고 이게 뭐 제대로 뭐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냐고 이게. 응? 어쩐지. 힘들어. 기관지 교사 그만 하다가 말아야지. 뭐 정식 교사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요새 교세 되기도 힘든 데다가 40살까지 지금 아직 정식 교사 못 하고 기관지 하고 있죠. 네. 안 된다. 그러면 빼빠지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또 병신 정윤인데 지나가 버렸어. 네. 보고 네. 조 들어올 때 좀 하면 어떻게 하면 반짝하면 스물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나가 버렸자. 네. 그러면 이민 개묘 갑진 을사 사 갑진 을사 사 오면요 태수한테 또 깨져버려요. 오 들어오면 또 해수한테 또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지지로 조용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깨져도 좋은데 깨져도 좋은데 좀 어느 정도 안 깨지고 있을 때가 이 사람은 살만한데 조용신은 깨져도 썩기는 써요. 안 오는 것보다는 나. 안 오는 것보다는 나인데 그래도 와가지고 온전하게 좀 있어줘야지. 지지로 조화가 와서 좋을 때는 미터밖에 없네요. 그렇지. 미토 들어오면 또 이거 이 종신으로 봐야 되나 이거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또. 아 일간의 통문체가 들어오지. 예. 종자가 아니고 그냥 제격으로 봐야 돼. 내격으로 돌려. 내격으로 돌려가지고. 근데 뭐 대원에서 미토 들어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지 뭐. 아, 네. 네. 그렇고요. 그냥 시간만이라도 좀. 좀 따뜻한 시간에 좀 태어났으면 좀 될 뻔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네. 참. 사람이 참.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 이거 퍼질 건가.